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2020년 9월 20일 서울 방배경찰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상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들 각자 처소에서 사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잘 서 있는 우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사업체마다 하나님 삼터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는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또 예배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울방배경찰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경찰서 모든 직원들, 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개개인과 하나님 저들 가정과 또 저들 업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지었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이 시대의 어둠이 또 연약함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삶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산 시대는 영적으로 말하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였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신앙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그 시기이지만은 하나님이란 존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시대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바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보며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팔림을 당했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뿐만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 하는 중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안고 꿈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애굽의 그러한 정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버려두는 그러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노역으로 벽돌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살았지만은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악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민족을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른 생활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르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 해서 우리 신앙인도 같이 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무리 중에서 구별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캄캄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에서 같이 캄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간악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죄악 속 안에서 파묻혀서 같이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비양심 속 안에서 세상 중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비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등달아서 죄 짓겠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시기에 동관들의 시기를 받아서 다니엘을 향해서 그 동관들은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이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깨를 내었습니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보다 더 큰 자는 없사오니 우리가 30일 동안 왕 위에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은 저 사자굴에 다 집어넣겠다는 어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조서에다가 사인을 왕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명을 붙였습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그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는 습관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에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에게 핍박이 올 줄도 알았지만은 다니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악한 것에 물들지 않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다니엘을 끌어내고 그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들여넣었더니 이 사람들이 땅이 발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뼈를 다 으그러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악을 봤을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죄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 죄대로 우리는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에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죄는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의 영혼 육을 살릴까 해서 그들과 같이 울고 그들과 같이 부여 안고 그들을 생명을 던져서 그들의 영혼을 구해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에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봉사와 우리들은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고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악은 미워하지만 불의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세대의 성도들의 삶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저 미미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니다. 모세를 봅니다. 요셉과 바울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베드로 모든 인물들을 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뉴스거리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온 이 땅의 역사를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정치가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아니면 황제가 끼쳤습니까? 아니면은 종교가가 끼쳤습니까? 군인들이 끼쳤습니까? 철학자들이 끼쳤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장 위대한 역사를 끼치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불의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성도답게 깨끗이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반면에 이 땅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 위에 우리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람의 편에 서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편에 서는가, 그 차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뭐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당당한 삶, 떳떳한 삶, 승리된 삶을 멋지게 펼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는 미워하고 책망하지만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으로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뒤에는 나 혼자 사는 것,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낙심과 절망과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슬픔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육신의 질병을 안고 나왔습니까?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아픈 부위 부위가 낫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낫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고침받을 슛! 치료받을 슛!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려진 저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서울방배경찰서 안에 경찰교회에서 예배드린 지가 벌써 6개월이 훨씬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폭풍이 불어오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폭풍으로 인해서 많이들 신경온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천장부터 해서 모든 벽들이 수해의 피해를 입어서 지난주 중에 우리
신우회 회장님이 얘기하시기에 수리비가 한 500여만 원 이상이 견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임시청사에서 앞으로도 3년 이상 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500여만 원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 성전의 수리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드려진 모든 헌신을 위해서 봉헌기도 및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어려운 역경 중에도 사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저들 드려지는 헌금 위에 또 헌신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경찰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신겨운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천장부터 시작해서 온 벽지들이 하나님 수혜를 입어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원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저들 손길 위에 만배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 때문에 병원문 오고 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종과 이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지하심이 오늘도 악한 세대의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불의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성도답게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성읍 위에 우리 서울 방배경찰서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서 사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못도록 함께 있을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